중에서는 하루에 평균 1526명이 태어나고 666명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울부짖는다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삶과 죽음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시를 묵상하며 오늘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삶과 죽음. 어제의 달이 지고 오늘의 해가 뜨듯이 어제를 살던 인생은 영혼으로 지고 희망의 손을 불끈 쥐고 내일을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으되 죽었고 죽은 것 같으나 산 자가 있습니다. 피곤을 등에 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과 세상의 짐을 다 지고도 다 이뤘다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훌륭한 직장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앞에 랩돈 드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욕망의 황금상을 만드는 사람과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도 무릎 사이에서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시계와 핸드폰에 집중하는 사람과 불의 혀 같은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산자입니까? 죽음에 있습니까? 덥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내서 시원한 한 모금 생수가 떠오르는 오늘 주님의 은혜 생수를 갈망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라. 행복하여라. 오늘 강건하여라. 지금 행복하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되리라. 아멘.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기대하라. 시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먹이시고 영혼의 말씀으로 입히시면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상경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참기름을 샀는데 그 참기름 맛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더니 이런 것을 참기름이라고 팔다니 이건 너무하구나. 이 부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 맛을 바로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기름을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좀 팔아보자 해서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 진짜 토종 참깨로 기름을 짜서 시중에 파는 다른 참기름과 비슷한
가격에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아주 정직하게 장사하면 결국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동네에서의 참기름을 집 참기름집 기름이 맛이 이상하다고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가 소문 터뜨렸나 여러분이 상상이 되죠? 소문을 퍼뜨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은 진짜 참기름을 팔았던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보다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군대라는 이름하는 귀신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대제때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사람을 사망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사와 치유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반응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청대로 그 땅을 떠나가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라사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적인 안락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 과거에 제약된 생활을 계속하기를 기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활 습관과 예수님의 생활 습관 사이에 도무지 화합될 수 없는 부분이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보다는 과거의 삶을 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과거가 현재를 묶어놨어요. 과거의 시간이 현재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현재 시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도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 습관과 예수님의 생활 습관 사이에서 도무지 화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보다는 과거의 삶을 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셨을까요? 좀 설득도 시키고 이해시켜서 좀 사랑으로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날과 초청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보다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을 더 아까워하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주님을 거절합니다. 아, 저거 아까 어떻게 저 수백 마리 돼지가 저 물에 다 빠져 죽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양식보다 지금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떡보다 육신의 떡을 더 사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은30개에 팔아 넘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은30개 하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오늘날 가치로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주님이 유다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믿음을 2만 원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팔아버렸는지. 가룟 유다는 돈 2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입으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수없이 작은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디모데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물질이 주는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떡강 쪽에 어떤 선물 하나에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으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누가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는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과 어떤 사람? 슬피 우는 여자들을 나누고 있어요.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누굽니까? 백성들, 백성들.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굴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굴경하라 따라왔어요. 굴경하라. 이들은 한때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병고침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굴경하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십니까? 나는 이 은혜절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자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주님을 굴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백성들처럼 은혜의 감격은 사라진 채 굴경하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굴경하는 백성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되 굴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치유와 위로와 만족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인식하며 눈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골고다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날처럼 굴경하는 자와 눈물로 따르는 자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만족만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굴경하는 자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대하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무덤가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사단의 올무를 풀어주셨을 때 그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은혜롭고 고치시는 지혜 따스한 은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39절을 이렇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치유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는 것보다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거절당해서 떠나시지만 이 치유받은 자, 은혜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뭐? 위치. 인생의 위치.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을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뭐든지.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 받은 자는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서 있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이 위치에 있다가 막 밑으로 내려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가 아멘,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걷고 싶어하는 인생의 길이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고통의 낙심의 길이라 해도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위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나에게 좋은 자리로 인도하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여,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요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눈물 나며 문제가 점점 꼬여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바로 욥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는 악창에 돋았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욥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라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게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합시다.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에 기대던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기대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에 기대던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로 변화될 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두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둘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주면 더 크게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세상에 꺾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축복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데 시간을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나면은 소화시키려고 사진기 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시들은 꽃잎이나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나뭇가지에 더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시들은 꽃을 누가 그걸 관심을 갖습니까? 다 비틀어져 가는데 비록 시들어가는 꽃잎이라도 하나님이 피게 하신 것이고 그 누구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작품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들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삽시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에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 믿음으로 걸어가며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